자, 그 다음에 482페이지 그 동시에 항평권의 승립 요건인데, 그지? 무슨 요건? 승립 요건. 482페이지. 동시에 항평권의 승립 요건인데, 여러분, 동시에 항평권은, 그지? 여러분, 매도인이고, 요 매수인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는 뭐, 물건을 이행해야 할 무슨 자? 채무자. 요거는 무슨 자? 채권자잖아, 그지? 반대로 대금을 지불해야 될 무슨 자? 채무자. 이건 채권자잖아요, 그지? 이걸 무슨 계약이라 한다? 쌍무 계약이라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항상 매매에서는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항상 매도인. 매도인이 자기는 채무자면서 항상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채무자 하면 누굴 기준한다? 누구? 매도인. 매도인은 자기는 물건 안 주면서 자기는 뭐안 주면서 물건을 매수인 돈부터 채무 이행을 요구하면은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무슨 절 거절 무슨 이행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같은 말이다. 제가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하면 여러분은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하고 같은 말이다 그게. 자, 그럼 매도인은 뭐 주면서, 매도인은 뭐안 주면서, 물건 안 주면서, 뭐안 주면서, 물건,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매수인은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 하는 말은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매도인은 무슨 기? 이행기. 변제기. 같은 말이다. 됐습니까? 매도인은 무슨 기에 있으면서 이행기에 있으면서 자기 채무는 뭐 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또 매수인은 선이행 의무가 없어야 한다. 예? 무슨 의무가 없어야 선이 여러분 선이행 의무라는 것은 뭐 성금 무슨 금? 성금 성금 주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받기 전에 물건 받기 전에 돈 주는 경우 있잖아요. 뭐가 귀할 때 물건이 귀할 때 그지? 그래서 이런 선이행 의무가 없는 경우라야 매수인은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자기 채무, 그럼 매도인이 돈 달라 하더라도 대금 지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기본. 그 다음에, 그럼 거꾸로 매도인은 무슨 기에 있지 않고, 이행기에 있지 않고, 매수인은 선이행 의무가 있단 말이지. 자, 성금 주기로 돼 있는 경우는 돈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지. 돈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지. 그런 경우는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같은 말이다. 잘 나온다, 이거. 자, 그 다음 또, 매수인은 무슨 의무가 있고, 선이행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이행기에 있지 않다.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다. 같은 말이지, 그지? 성금 주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다. 후이행 의무가 있다.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완전히 같은 말이다. 이행기에 있지 않다, 후이행 의무가 있다. 같은 말이다. 이행기에 있지 않고, 성금 주기로 되어 있는 경우는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근데, 선이행 의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동시행 주장 못하는데, 선이행 의무가 있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다. 이행기에 있지 않다, 동시행 주장 못하는데, 나중에 받기로 한 물건에 채무악화. 무슨 악화? 채무악화의 현저한 사유, 채무악화 또는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무슨 사유? 현저한 사유. 이런 게 있으면 선이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예외에 잘 나온다. 이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또 선이행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선이행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무슨 기가 도래하면은 이행기가 도래하면은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무슨 지체에 빠져 있고 수령 지체에 빠져 있고 이행기에 있으면서 이행 제공이 무슨 제공이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무슨 단 중단 돼 있는 경우는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 요 이행 제공이 중단을 다른 말로 재차 제공 없이 이제 국어로 나온다. 무슨 제공 없이? 재차 제공 없이 이미 이전에 뭐 이행한 걸 가지고 이행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됐습니까?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요거 예 드는데 요거 예 드는데 수령지체 예를 들면 갑의 집을 누구한테 을에게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라는 말 쓴다. 그럼 계약금 중도금 주고 무슨 금? 부동산에서는 잔금과 금방 무슨 금과 잔금과 등기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럼 계약금 중도금 주고 잔금과 등기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만나서 교환을 하기로 했다. 네? 무슨 사무실에 만나서? 법무. 자, 근데 매도인은 자 약속한 날짜에 등기서류를 가지고 출석했습니다. 누구는 출석했다? 매도인. 근데 누가 안 나타나냐면 매수인이 안 나타났다. 예? 자, 매수인은 지금 두 가지 잘못하고 있다. 돈, 이행지체. 그 다음에 등기서류에 대한 수령지체. 항상 이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뭘 기준으로 한다? 빨리? 물건. 그럼 등기서류에 대한 무슨 지체? 빨리. 수령지체. 등기서류에 관한 무슨 지체? 수령지체. 자, 등기서류에 관한 무슨 지체? 수령지체. 누구는 안 나타났다? 빨리. 매수인. 그래서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 버렸다. 이걸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대등해. 근데 한 며칠 있다가 야 잔금 지불해 하니까 수령지체에 빠져있는 매수인이 됐습니까? 여기 아까 집으로 가져가 버렸다.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되어 있으니까 자 잔금 지불해 하니까 야 너 무슨 서류 주면은 등기서류 주면은 잔금 주겠다라고 수령지체에 빠져있어도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러면 이 동시행 주장 못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고 그걸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으면 무슨 제공이? 이행 제공이 뭐 계속되고 있으면 뭐 되고 있으면? 계속되고 있으면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고 집으로 가져가져 온 게 아니라 법무사 사무실에 뭐 맡겨두고 집에 와서 야 등기서류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었으니까 빨리 무슨 금 지불해라 잔금 지불해라 하더라도 찍소리 할 수 없다. 그래서 요 수령지체 나오면은 요게 요 단어가 나와야 된다. 무슨 단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이미 이전에 이행한 걸 가지고 이행 청구하면은 매수인은 여전히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고. 이행 제공이 뭐 되고 있으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없다?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딱 만약에 이건 요 나오면은 어려운 건데 무조건 맞춰야 되나? 왜냐면 확실하거든. 요 단어만 기억하고 있으면. 자, 근데 이제 그럼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그럼 동시행 주장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읽어갖고 하면 안 되고 뭐냐면은 여기에 이거 가지고 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무슨 기? 이행기, 이행기가 도래, 이행기,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 하면은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행기에 있지 않다 하면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간단하다. 근데 이행기가 도래,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쫙 동시행 문제다 말이지. 다음 중 동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틀린 거 나왔을 때, 그러면 이행기가 도래 딱 나오면은 무슨 끝에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행기 전이다 하면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수령지체 나오면은 무슨 단 빨리 중단 재차 제공 없이 하면은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다 하면은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이행기에 있지 않으면 동시행 주장 못하는데 또 무슨 악화? 채무 악화, 곤란한 현저한 사유. 요 단어가 들어있으면 무슨 악화? 채무 악화, 곤란한 현저한 뭐 사유 하면은 무슨 기가 도래해도 무슨 기에 있지 않아도 이행기에 있지 않아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자 전체 단어 모으면
일단 이행기 돌에 나오면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고 이행기 전이다.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무슨 악화? 채무악화, 이행이 곤란한 현재한 사유 그런 단어 나오면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수령지체가 들어있고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이런 단어 나오면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푼단 말이지. 동시행 문제 풀 때.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요거는 설명은 요렇게 하지만 문제는 풀 때 그렇게 푸는 거다. 되겠습니까? 끝. 넘어가고. 그럼 무슨 이행 효과? 동시행 효과인데. 무슨 이행 효과? 동시행 효과인데. 자, 그럼 동시행 효과인데, 그지? 동시행 효과는 첫째,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지체가 되 이행 안 하고 거절하 해도 무슨 지체가 되지 않고 이행지체가 되지 않고 이자 뭐하고 정지하고 그 다음에 무슨적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무슨적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이거 돈 준다 안 준다 주는데 너가 이행하면 그때 주겠다 내 돈 주는 건 너가 이행할 때까지 주는 걸 뭐하겠다 연기 연장 자 근데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실체법이다. 실체법, 소송법, 뭐 절차, 법원. 여러분 하여튼 요 단어 기억이 된다. 키워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요거 한다. 그럼 아까 요런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다시 뭐 요런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의 뭐 이런 주장과 관계없이 주장과 뭐 없이 관계없이 당연히 동시행 효과 동시행 효과라는 것은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지체 그럼 주장과 관계없이 요거는 다른 말로 어떻게 하냐면 당사자가 밝히지 않아도 이렇게 한다 심지어는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 지체가 되지 않는다. 동시행 효과. 근데 여러분 소송, 법원, 절차 됐습니까? 소송, 법원, 절차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당사자의 뭐 주장, 원용이 있어야 법원은 상한급법 판결. 이걸 뭐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거 동시행 항변권 요건 동시행 항변권 너무 어려운 부분에 해당한다.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뭐 자동 채권으로 해서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고,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무슨 채권? 수동 채권으로 해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자,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운다.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고, 상계할 수 없고, 동수이면은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예? 자, 하는데, 그럼 이거는 뭐를 가지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그럼 갑이 을에게 100만원 받을 게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갑이 을에게 얼마 받을 거 있다? 100만원. 근데 을이 또 갑에게 물건 120만원은 치 팔았습니다. 그러면 대금을 받아야 될 무슨 자? 채권자, 채무자잖아요. 여러분 상계는 공제하는 거 퉁을 상계라 한다. 뭐를 상계? 퉁. 근데 퉁을 누가 주장하냐? 갑이 주장하면은 갑의 채권을 뭐 자동, 을의 채권을 뭐 수동. 그러면 수동은 기억할 필요 없고 자동만 기억한다. 갑의 채권이 자동이다. 다시 뭐 갑의 채권이 자동 채권이다. 갑의 채권이 자동 채권이다. 누가 퉁을 주장했다? 갑이 주장했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그러면
을의 채권이 자동, 그러면 갑의 채권이 자동이면 을은 뭐? 수동이지. 근데 을의 채권이 자동 채권이다 하면 누가 퉁을 주장? 을이. 그러면 갑은 뭐? 수동.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되겠습니까? 자동 수동은 그런데, 그러면 수동은 기억할 필요 없고 자동만 기억하면 되는 게. 그러면 여기서 잘 한번 보자. 그러면 만약에 내 채권에 하자가 있는데, 내 물건은 하자가 있고 상대방은 깨끗한데, 하자, 있는 물건을 가진 자가 상대방하고, 야, 교환하자 하면, 정상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이지. 뭐 있는 물건을 가진 자가, 하자 있는 물건을 가진 자가, 교환하자 하면, 그건 나쁜 놈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여기도, 잘 봐라. 자기 채권에는 무슨 항변권이 붙어 있다? 동시행한 클레임이 붙어 있다. 이게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다시 뭐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다시 뭐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상계를 주장하는 거는 정상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이지. 그렇지. 그거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상대 뭐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무슨 채권? 수동 채권으로 해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의 채권은 뭐 깨끗, 상대방은 뭐 약간 하자가 있어도 주장하는 사람의 채권이, 상대방의 채권이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상계하겠다 하는 그런 경우는 막을 필요가 없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그냥 간단하게 오늘 그대로 온다.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고 상계할 수 없고 동수이면 상계할 수 있는데 이제 풀어서 나오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잘 들어봐라. 주어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다시 뭐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누구 채권은 하자가 있다. 지금 자기 채권에는 하자가 있는 채권자가 상계하자라고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걸 무슨 자이면은 빨리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고 동수이면은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 소멸은 동시행 항변권은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무슨 성이 유지? 동일성 유지인데 동시행 항변권의 소멸은 딱 한 개밖에 없다. 경계. 무슨 게? 경계.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거든. 그럼 구채무와 신채무와 무슨 성이 없어져서? 무슨 성이 없어져서? 빨리 동일성이 없어져서 동시행 항변권은 뭐한다? 소멸하는가? 그 다음에 뭐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채무 인수에서 인수인 이런 사람 전부 다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무슨 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동일성이 유지되면 동시행 항변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동일성이 없는 거 딱 한 개밖에 없다. 무슨 게? 빨리 경계 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해서 동시행 항변권 끝냅니다. 끝내고 자 그래서 여러분 486페이지 한번 보면 486페이지 대표이지 한번 보면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거든요. 1번 동시행 항변권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 자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2번 핵심 단어 경계가 나왔네. 경계하면은 아까 동시행 항변권은 뭐 한다? 소멸. 무슨 성이 없어져서 동일성이 없어져서 그지. 그다음에 나머지 뭐 채권 양도가 되더라도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고 무슨 기가 있어야 된다? 변제기, 이행기. 굉장히 중요하지, 4번. 그 다음에, 여러분, 저번에 저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 소멸시효 진행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으려면 오직 뭐, 법원의,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유치권, 다시 뭐, 동시행 항변권 유치권 해도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말은 계속 뭐 한다? 진행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요렇게 짧게 요렇게 안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무슨 부담으로 넘어갑니까? 위험 부담으로 갑니다.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은 쟁점이 많다. 요 네 개. 몇 개? 네 개.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승립 요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행기가 도래. 무슨 악화? 채무 악화, 현자 곤란한 사유 이런 거. 핵심 단어 집에 가서 외운다. 그 다음에 수령 지체에 있는 경우는 이행 제공이 무순단,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이미 이전에 이행을 한 걸 가지고 청구하면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런가?
그럼 효과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고 이자 정지되고 아까 그냥 이런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가 모르고 있어도 동생 효과 소송에서는 주장해야 상응급부 판결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고 상계할 수 없고 동수이면은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경계가 나오면 소멸하고 나머지 뭐 채권양도 채무인수 이런 말 나오면 동시행 항변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선성이 유지되면은 동일성 그지 그런가 자 그다음 위험 부담 가는데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채무자가 뭐 지지 않는 거 책임지 위험 부담은 채무자가 책임지지 않는데 하고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손해를 누가 부담하는가 됐습니까? 손해를 누가 부담하는가? 누가 부담하는가? 그지? 그러면 여기는 채무자는 누가 채무자고? 매매에서 빨리 매도인 무슨 도인? 매도인 채무자 무슨 사유 없이 책임지지 않는다 하니까 채무자의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채무자의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채무자는 모지지 않는다.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채무자는 모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매도인 매수인인데 뭐 인천에 있는 매도인이 부산에 있는 매수인에게 배를 만들어서 27일까지 부산항에 입항시키기로 했단 말이지. 됐습니까? 며칠? 27. 약속 지키려고 했다 안 했다? 했다. 했다. 25일 날 배를 띄웠다. 26일 날 그래서 얘도 안 바꾸고 날짜도 안 바꿉니다. 저는. 뭐도 안 바꾸고? 뭐도 안 바꾸고? 어? 뭐도 안 바꾼다? 날짜도 안 바꾼대 이게 와 그렇지 근데 어떤 사람은 선생님은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거 근데 물어보면 기억하냐 하면 그 사람 기억 못한대 계속 해도 25일날 했는데 26일날 목포점 와가지고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폭삭하라는 것부터 이게 이게 매수인은 안 오니까 약속 위반을 가지고 무슨 배상 청구하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무슨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됐다는 걸 하면은 입증하면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고 어쨌든 요 채무자의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일단 채무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게 기준이다. 매수인은 채권자라 하죠. 그지? 물건 받아야 될 채권자도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럼 요 목포에서 폭삭하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만약에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다시 뭐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돌려 고 아무 일이 없었던 그럼 뭐 없어졌노? 배는 누구? 채권자 채무자로 한다. 누구? 채무자.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이걸 채무자주의 이렇게 한다. 양쪽 다 잘못이 없다.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채무자주의라는 것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되겠습니까? 예. 요거 일단은 기준은 누구만 없으면 되는데. 채무자. 그럼 상대방도 없다.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채무자주의는 딱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위험 부담은 여러분 아까 했죠. 동시행은 아까 뭐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요건 효과 소멸 많잖아요. 그지? 근데 위험 부담은 딱 요 얘 가지고 내거든. 얘 가지고 딱 내면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쌍방의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됐습니까? 계약 후 쌍방의 규책 사유 없이 계약 후 후발적 불능이다.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계약 후 됐습니까? 자연력 태풍 수해 지진 뭐 이런 걸로 됐습니까? 또 알 수 없는 원인 이렇게도 한다. 뭐 알 수 없는 원인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불능 뭐 이런 게. 그 다음에 제3자 병의 행위로. 그 다음에 뭐 수용 이런 거. 수익금지 조치로 뭐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건 전부 다 무슨 자주의다? 채무자주의. 그지? 아,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준 거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수용돼버렸다. 그 매도인 이행 못하게 됐잖아요. 그지? 그 매수인은 그럼 계약금, 중도금 준 거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그럼 돈 다 주고, 뭐 다 주고? 돈 다 주고, 무슨 보상금을, 수용 보상금을 자기가 대신 받을 수도 있고, 누가 선택할 수 있다? 매수인인 거지. 되겠습니까?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누구만 잘못이 없으면 된다. 빨리. 매도인. 다시 뭐? 매도인. 다시 채무자만 규칙 사유 없이 후발적. 근데 만약에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 채권자의 무슨 사유로? 규칙 사유로. 어? 귀책 사유가 있으면 매수인이 귀책 사유가 있다. 매도인은 뭐만 받으면 되노? 대금만 받으면 되지. 이걸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는 됐습니까? 요거는 채무자는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만 청구. 그럼 요거는 매도인은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뭐만? 대금만 청구. 되겠습니까? 예, 요거. 요게 무슨 자주의? 채권자. 채권자주의는 간단하다.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수령지체 중에,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요 딱 세 개 나오면은 뭐만 받으면 된다? 대금. 하고, 근데 이 채권자주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채무자가 이익 본 게 있다. 봉금, 운송비, 다시 뭐 봉금, 운송비 이런 게 절약된 거 있으면 채권자에게, 매수인에게 돌려준다. 되겠습니까? 예. 끝. 딱 나오는 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봐가지고 딱 위험부담 문제다. 위험부담 문제면 요거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지 뭐. 요게 제일 중요하다. 위험부담 되면은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제일 중요하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487 안 보면 몇 페이지? 487. 그 위험부담에서 그 법조문 안 보자. 538조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여러분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 하면 빨리 머릿속에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그지? 쌍무계약 당사 일방의 채무가 쭉 끊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끊고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매도인, 그지? 채권자의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당사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똑같다.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그럼 이 채권자주의가 되면 아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만 청구. 다른 말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 대금만 청구. 그지? 그 다음에 전항의 경우 채무자는 누구를 가리킨다? 빨리. 매도인. 이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 아까 운송료, 보험금 이런 게 절약된 게 있으면 이를 채권자에게 뭐 한다? 상환.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488페이지 메뉴에 위험 이전, 그것도 가끔씩 잘 내는데. 되겠습니까? 위험 이전인데. 여러분 그 위험은, 위험 잘못 없이 아까 불능이 되었을 때는 뭐냐면 매매 계약 후. 매매 계약 후 등기되었으면 뭐 된 사람이? 등기된 사람이. 등기 안 됐으면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위험을 부담한다. 근데 할부 매매 잘 나온다. 할부 매매는 누가 점유하노? 빨리.
할부매매는 누가 점유하노? 매수인.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고? 매도인. 근데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 매도인. 점유는 누가 하고 있노? 매수인. 계약 후 점유 이전 했잖아요, 그지? 계약 후 뭐부터 이전했습니까? 점유. 그럼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혜가 발생해서 물건이 떠내려갔단 말이. 물건이 뭐? 떠내려가 버렸다.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빨리 매수인이 부담해야지. 누가 부담해야지? 매수인. 와. 그렇지. 계약 후 점유가 이전됐으면 점유. 등기됐으면 뭐 한 사람이? 등기.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할부 매매는 누가 손해를 부담한다? 빨리 매수인 하니까 매도인 여전히 대금을 청구하니까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이렇게 하지,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막 그런 거 기억하고. 여러분, 자, 거기에 보면 189페이지 한번 갑니다. 대표 이제. 특정 건물을, 다시 무슨 건물을? 특정 건물을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특정 건물을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을 누가? 병의 방화로 소실. 제3자 병이지. 그럼 제3자 병에게 불법 행위는 별도로 하고, 갑과 을 사이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맞습니까? 예. 면하고 소멸. 채무자주의 해야지. 됐습니까? 뭐하고? 면하고 소멸. 갑과 을 사이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자, 그 다음 2번. 여러분, 자,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냈는데 그 주택이 계약 체결로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뭐 됐다? 소실되었다. 자, 책임 없는 사유로, 자, 을이 매도인입니다. 누가 매도인? 을. 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는 을은 지급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주의. 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만약에 계약금 받은 게 있으면 누구에게? 갑은 그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예. 지금 무슨 자주, 1번, 2번은 무슨 자주입니까? 채무자주의. 갑의 과실로 하면 을의, 갑은 매수인입니다. 채권자주의.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하면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이 지금 갑이 매수인입니다. 을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자, 매도인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이건 이행불능. 무슨 불능? 이행불능. 갑은 계약을 뭐? 해제할 수 있다. 해지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4번은 위험부담이 아니고 무슨 불능? 이행불능. 4번은 위험부담이 아니고 무슨 불능? 이행불능. 5번, 갑은 매수인입니다. 수령지체 중에 양쪽 잘못 없이 소실된 경우, 자, 수령지체 나오면은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어른 갑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 이렇게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뭐를 위한 계약? 제3. 여기도 요건. 무슨 건? 요건. 위험부담. 오늘 하는 거 중요하다. 오늘 한 개. 벌써 지금 몇 개고? 4개. 요거 몇 개? 5개. 요거 몇 개? 7개, 그지? 오늘 거 집에 가서 막 돌린다. 몇 번 돌리고, 어? 문제집이 있으면 문제집 한번 풀어보고, 내일 모레 모의고사 칠 때 한 번 하는 거지, 뭐. 계약법. 그럼 계약법 절반은 맞추거든. 그러면 확 40점, 50점 올라가 본다. 어느 한 개만 확 잘하면은. 뭐만 잘하면은? 한 개. 그럼 다음에 또 물건 좀 잘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공부하는 거지. 뭐 민법 한번 오늘 점수 화끈하게 올려보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개뿔. 안 된다. 한 부분 파트. 내가 오늘 계약법에서 난 계약법 절대로 안 틀리고 싶어 하면 요거 집에 가서 동영상 한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문제집이 있으면 문제집 계약법 파트에 쫙 풀어보는 거지. 물건하고 총칙은 그냥 너무 내가 아는 거 너무 맞추고 안 노는 거 틀리고 뭐 이런 거 하는 모의고사 칠 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지. 민법 전체를 다 알아가지고 올리겠다. 개뿔 안 된다. 주특기가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 제가 시험 치면은 1차, 한 달 만에 1차는 통과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하지. 와, 민법 몇 점 받고? 왜? 80점 넘어갈 필요 없지, 뭐. 85점만 받고, 그지? 민법 몇 점? 85점 받고 학교론 몇 점? 40점 받으면 되잖아요. 40점은 금방 올리거든. 한 달, 한 2주나, 막, 2주만 학교론만 막 열심히 하면. 기본적인 것만. 그게 왜? 민법 주특기가 있으니까 그렇지. 민법 선생님이나 학교론 선생님이 시험 쳐가지고 1차 떨어졌다 2자로 뭐라노? 바보 이렇게 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아까 학교론 몇 점 받으면 되는데 40점 받으면 되잖아요. 40점은 한 2주 바짝 하면 되거든. 일주일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한 2주 바짝 해가지고 시험 치러 가면 1차는 그냥 통과하는 거지. 2차는 한 두 과목을 볼건 지어야 된다. 2차는 두 과목을 볼건 지어야 되거든. 그럼 저 같으면 이제 등기법은 12개 중에 10개는 맞추거든. 옛날에 그 공시법을 강의를 했거든. 옛날에 소시적에. 그래도 그게 남아있거든. 그러면 그거 등기법 가면 공시법이 24개잖아요. 지적법하고. 예? 그러면 세법 좀 해가지고 그거 60점만 딱 이거 땡기고. 그 전략이 필요한 거지. 주특기가 있으면 주특기를 만들어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해야지. 5개 그 뭐 공시법 및 세법과 한 과목으로 해가지고 5개 다 골고루 60점 그런 식으로 해서는 못 맞춘다 이게. 왜냐면 내 머리가 학생 때는 그 5개가 다 들어가지만 어른 때는 머리 안에 주개가 성능 좋은 주개가 들어있어가지고 한번 확 지나갔다 흔적도 안 보이니. 근데 그 주개 한 서너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것도 모른다 이게. 어떤 데는, 여러분, 그게 왜냐면 등계 살아가면서 등계 많아서 그렇거든. 여러분,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TV를 보잖아요. 아이들은 머리가 깨끗하거든. 영상이 지나갔다 팍 착상이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영화를 받는, 아니, 손자,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로봇이니까 장난감이 탁 지나갔잖아요. 탁 하거든. 그럼 할아버지는 거의 지나간지도 모른다, 이게. 이게 이제 왕구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가냐. 할아버지 이거 사고 싶어. 그럼 그거는 어디서 본 거야? 할아버지하고 같이 봤잖아. 그러잖아요. 예? 예?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는 이제 큰맘 먹고 딱 살라고 하면은 5만 원이라거든. 할아버지 미치거든. 왜? 할아버지는 쌀 한 가마기가 예를 들면 얼만데 이 5만 원이면 쌀 거의 한 말 값 뭐 넘게 가는 건데 이러잖아요. 예? 그럼 할아버지가 딱 큰 맘 주고 그래도 손자하고 같이 놀라고 샀거든. 근데 손자가 집에 와서 열심히 집에 올 때는 기분 좋게 와가지고 한 2시간 자니까 할아버지 와 재미없어. 이미 2시간이고 효용 끝났거든. 아, 할아버지 와 이 한 개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합체되는 걸 사야 돼. 할아버지 미칩이다. 할아버지 한 개 5만 원 주고 산 것도 비싼데 합체해야 되는데. 그럼 또 할아버지가 이번 달 용돈 완전히 내가 나 술 완전히 딱 입 닫고 딱 가자 그래. 딱 손자 기분 맞춰주려고 가자 하잖아요. 딱 가거든. 그럼 또 그냥 샀다 해가지고 또 집에 와서 한 서너 시간 놀다가 할아버지 한두 시간 또 재미가 없다 이게. 할아버지가 물어보거든 손자한테. 야 재미없냐? 할아버지 재미가 없어요. 와 이거 두 개 합치는데 이거 말고 파워 그레이터 되면 한 개가 또 있어야 돼. 요즘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막 할아버지 요즘 할아버지 미칩니다. 이거 할아버지 하려면은 돈이 없이는 손자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대 이게. 그러니까 요즘 장난감은 무슨로 나오기 때문에 시리즈로 나오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한 번 딱 사줬다 그러면 이 시리즈 한 5단계 6단계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잡고 사줘. 요거 한 개 사가지고 손자 마음을
없겠다. 택도 없다. 요즘은. 요즘은 진짜. 할아버지도 되려면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캐릭터나 인형에 대해서 손자하고 같이 놀라면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할아버지가 그냥 우리 손자 좋다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예 처음부터 손자하고 끝까지 놀 것 같으면 뭐 공부를 해서 뭐도 알아야 되고 시리즈도 알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아예 안 그러면 손자가 나를 별로 뭐 탐탁지 않게 생각해도 괜찮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진짜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직 뭐 나이도 안 들었지만 하고 뭐 막 해가지고 자식에 대한 그 집착을 버려요. 네. 전에도 했는데 어떤 결혼식 갔는데 결혼해서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자식은 아 결혼했으니까 끝이구나. 너가 오면 좋고 안 와도 나는 끝 이미 너하고 너가 출가했기 때문에 그래야 자식도 편하고 나도 편합니다. 특히 며느리들은 절절히 느끼잖아요. 막 해가지고 목을 걸고 오는 자는 기다리고 있으면 미치거든. 옛날에 저도 그랬습니다. 요즘도 우리 집사람 합니다. 옛날에 결혼 초창기에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기분 나쁘면 그 소리 하거든. 뭐 찍소리 못할까. 제가 지금은 우리 집은 이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집 일만 알아서 해. 엄마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이제 돌아서 엄마는 내가 확실하게 책임질 테니까 문제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 아이도 중학생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다. 막 간섭을 한다고 해서 아가 공부 열심히 하고 간섭을 안 한다고 해서 공부 안 하고 공부할 아이들은 그러니까 뭐 공부는 이런 거냐 밖에 나가면 마찬가지다. 스카이대 빼고 뭐 빼고? 스카이대 빼고 똑같다. 여의도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빼고? 스카이대 빼고 똑같다. 그냥 뭐 우리가 할 때는 중경외시 근동홍숙 많이 하잖아요. 순서 똑같다. 뭐 빼고? 스카이 빼고. 그러니까 공부를 딱 아이가 봐갖고 공부 열심히 할 것 같다. 그럼 공부시키고 그냥 공부에 취미 없다. 그러면 뭐뭐 하지 마라. 꼴찌만 하지 말고 네가 할 만큼 하고 어떻게 하면 자식이 행복하게 살 건가. 뭘 가지고 먹고 살면 절마저게 행복하게 살 건가. 무엇을 가지고 하면 가장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 건가. 그걸 고민한 게 부모의 책무지. 공부 막 한다고 해서 공부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는 이미 뭐 했다? 끝났다. 우리 때만 해도 박사학위만 있었으면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박사학위 가져도 못 먹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식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치? 시험에 안 나온다 그거. 네. 자, 근데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그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 간단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여러분 늘 이야기하죠. 갑이 을에게 여러분 그럼 아까 위험부담은 기준 채무자 기준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상대방도 채권자도 잘못이 없다 채무자주의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다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그럼 채무자주의든 채권자주의든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게 중요하다 그지 그 다음 동시행은 일단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가 또 변제기 도래 이행기 도래 그러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무슨 악화 채무 악화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하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런 거
보는 거 뭐 자꾸 기억하는 거지. 수령 지체하면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청구하면은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이행불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무효 취소 해지에 반한 이행불능 매수 청구. 그 다음 변제하면 뭐가 와야지? 영수증. 돈 주면서 말소, 거의 동시행 있다 없다? 없다. 말소는 어디에서? 매매 계약에서는 말소. 하면 무슨 이행? 동시행. 그치? 그런 식으로 크게, 통 크게 공부하는 거지. 계약 체결사의 과실은 아까 했죠. 한쪽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 선의 및 뭐 무과실, 상대방은 악의 또는 뭐 과실, 무슨적 불능, 원인적 불능,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 요건, 요건, 요건. 자꾸 한다. 그거 이제 체계 잡아가지고 좀 애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오늘 아직 오후에 기출할 때 요거 하겠지, 그지? 그거 한 보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를, 자, 갑이 을에게 자동차 한 대 주면서, 됐습니까? 뭐 자동차 대신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해 주면서, 대금, 예를 들면 뭐, 1억, 이렇게 하겠죠. 여기는 우리는 500만원. 어? 500만원. 누구한테 준다, 빨리? 갑에게 줘야지. 뭐, 무슨 차 받았으니까. 자동. 근데, 갑이 지정하는 누구한테? 갑이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지불해라. 병에게 500만원 주기로 했다, 이게.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여기서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요걸 뭐, 채권자. 요걸 무슨 자? 채무자. 요거를 무슨 자? 제3자. 끝났다, 이게. 그럼 여기는 기준이 뭐냐면은, 여기는 기준이, 예? 여기는 기준이, 누구? 갑, 을. 요약자, 낙약자. 요 보상관계. 무슨 관계? 보상관계. 이 보상관계가 무슨 관계다? 계약관계. 예? 이게 기준. 요 갑병, 갑병, 갑병. 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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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병. 갑병. 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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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병. 무슨 직? 오, 직. 자기들과의 관계일 뿐이지, 계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지? 그럼 만약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고 난 뒤에, 갑과 병의 계약이 무효가 되어도, 계약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없고, 낙약자는 무조건 수익자에게 500만을 지불해야 할 뭐, 의무가 있고, 낙약자는 대가관계의 항변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OX, X.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대가관계 무효 취소를 가지고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OX, X. 대가관계는 대가관계에 들어갔다.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고. 끝. 근데 요 보상관계 하자가 있다. 해제권 취소권 누구? 요약자, 낙약. 해제권 취소권은 계약 당사자라야 된다. 그럼 계약 당사자는 누구? 요약자, 낙약자. 해제권 취소권 누구? 요약자, 낙약자. 그럼 보상관계가 계약, 보상관계 하자가 있다. 해제권 취소권 누구? 요약자, 낙약자. 그럼 낙약자는 요약자가 자동차 주면 수익자에게 이행을 무슨 절? 거절. 그럼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항변을 가지고 수익자인 거절할 수 있지만, 낙약자는 대가관계 항변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거절할 수 있다. OX, X. 그치, 보는 거. 그 다음에 수익자도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예? 수익자도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익자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예? 그래서 해제권, 취소권 없고, 됐습니까? 해제권, 취소권 없고, 또 무슨 회복도 없다? 원상회복도 없다, 예? 특히, 여러분, 수익자는 받았다, 수익자는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없고, 수익자는 낙약자가 이행 안 하면 오직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 청구만 있다. 무슨 배상 청구만 있다? 손해배상 청구만 있다. 그 다음에, 자, 요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어사 표시합니다. 무슨 어사 표시? 수익어사 표시는, 요 수익어사 표시는,
됐습니까? 권리취득. 계약이라는 단어 넣으면 안 된다. 수익자는 절대로 뭐라는 단어가 넣으면 안 된다? 계약이라는 단어가 넣으면 안 되고 권리취득요건. 무슨 취득요건? 권리취득요건이고 자 수익어사표시 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됐습니까? 요약자, 낙약자는 합의로 임의로 계약을 철회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의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철회 또는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근데 수익어사 표시 후에는 요약자나 합의로 임의로 철회 변경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후라하더라도 뭐를? 하자를 이유로 하자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하자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하자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끝. 이거 할 거 없다. 아무것도. 요거 딱 요거는 요 시스템.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이 병에게 됐습니까? 갑이 병에게 500만 원 채무가 있다 말이. 갑이 병에게 얼마 채무가 있다? 500만 원. 근데 갑이 을에게 자동차 주면서 야 내가 병한테 500만 원 갚아야 될 돈이 너가 좀 갚아 무슨 케이 오케이 채무하더라도 이 채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요거 갚으면 둘 다 소멸한다. 이걸 병존적 채무인수. 다시 뭐 병존적 중첩적 같은 말. 다시 병존적 중첩적 채무인수는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되겠습니까? 그러나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요 제3자는 반드시 계약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시까지만 있으면 된다 하는 거. 이걸 또 제3자 약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495페이지로 갑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설명이 틀린 거. 수익자는 주어. 수익자는 1번 바로 틀렸죠. 수익자는 아니 1번 맞죠 그죠? 수익자는 해제나 해제를 위한 원상회복이 있다 없다? 없다. 수익자는 절대로 원상회복 받아서 돌려준다 있다 없다? 없다. 1번 맞고 2번 수익어사 표시한 수익자는 또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낙약자가 안 주면 오직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 다음 낙약자는 주어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죠.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3번. 이 말은 뭐냐면 낙약자는 누구에 대한 항변을 가지고 요약자에 대한 요약자가 무슨 차 안 주면 자동차 안 주면 대금 지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낙약자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항변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틀린 건 3번. 채무자와 인수인간의 계약은 병존적 채무인수는 다시 뭐 병존적 중첩적은 제3자를 위한 계약. 근데 면책적은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진 자. 그 다음에 꼭 이렇게 자동차 주고 적극적으로 돈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갑이 자동차 주면서 을이 병에게 500만 원 오히려 받을 채권이 있다. 500만 원 받을 채권. 다른 말로 수익자가 무슨 자? 채무자인데 돈 갚아야 되는데 자동차 주면서 너 채권 행사하지만 다른 말로 수익자의 채무를 뭐하는 거? 면제. 무슨 제? 면제하는 것도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약 당사 제3자에 가진 채권에 대하여 채무를 뭐하는 거?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준하는 거로 그대로 마다 유효.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여러분 또 하나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요 갑이 을에게 자동차 주고 5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계약,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고 난 뒤에 여기에 비진이 통정 차고 사이강발 가지고 무효 취소됐다. 이게 뭐 됐다? 무효 취소. 요 병은 보호받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에 무효 취소를 가지고 무조건 수익자에게도 무효 취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보호받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어사 표시했다더라도 보상관계 하자가 발생해서 무효취소됐다. 무효취소, 무효취소 효력은 무조건 수익자에게도 그대로 어떻게 한다? 빨리 미친다. 꼭 기억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해제해지 갑니다.